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기획자와 작가, 서점 주인이 모여 그림책을 두고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오늘 서점 주인이 결석이에요. 어디 가셨어요? 월 2회에 비정기적으로 팟빵과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첫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작수사의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좋아요 꾹 누르기를 잊으신 분들 지금 얼른 꾹 눌러주세요.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건공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쉬고 돌아온 막말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겨울잠을 곧 들어갈 서다람입니다. 오늘은 피터 브라운 작가의 그림책을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한 지금 미국에서도 데뷔한 지 한 1, 2년 정도 된 작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책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아니에요. 지금 뭐 미국 쪽에서도 한 15권 정도? 근데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이고. 작품을 많이는 안 했네요. 네, 많이는 안 했어요. 네. 자기 글그림만 주로 해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이따 작가 소개하겠지만 애초 목표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author로 글그림을 다 하는. 현실 발음으로 들어본 지도 오래돼서 따라해봤어. 맞는지는 모르겠어. writer. 네. 그래서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더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고 작가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거에 대한 목적의식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할 책은 2009년 웅진에서 나오고 홍현미 선생님이 옮긴 호기심 정원, 2015년 사계절에서 나오고 서혜경 선생님이 옮긴 선생님은 몬스터, 2015년 사계절에서 나오고 서혜경 선생님이 옮긴 나랑 친구하자, 이렇게 세 권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할게요. 오늘 그렇게 작가 소개는 많지 않아요. 찰스 키핑이나 뭐 존 버닝햄이나 이런 작가들에 비하면 아직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목할 만한 정리되는 어떤 활동의 방향이, 그래도 되게 귀여운 우리 피터 브라운. 진짜 실제로 귀여워. 약간 곰돌이 같아. 이렇게 생겼네요. 나랑 친구하자.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래도 제 안목에서는 살짝 미남 기준에 들어간달까? 약간 미남이 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확실히 귀염귀염해요. 키도 크고. 몇 살이에요? 1979년생입니다. 괜찮네요. 1979년생으로 뉴저지 호프웰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좀 수다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굉장히 즐겼고 글로 쓰고 그림 그리는 일을 좋아했어요. 이미 6살 때 반려견 버피의 가출 모음담을 담은 The Adventure of Me and My Dog Buffy를 만들었다고 해요. 6살 때 엄마의 도움으로. 실제로 버피가 가출을 해서 돌아왔는데 버피가 도대체 가출을 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를 상상을 하면서 그 모음담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6살에. 나랑 친구하자의 이 버전을 이제 만들면서 인터뷰를 보니까 그때 미술을 조금 이렇게 그림을 막 그린 걸 보고 미국 애들은 좀 그렇게 발견을 하더라고. 선생님이 너 재능 있다. 이러면서 저 같은데요? 미술 선생님이 좀 픽업을 해서 미술반 활동을 하게 하고. 그게 몬스터 작품 후기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선생님이 굉장히 이 몬스터 같은 선생님이었는데 그림에 소실점이 있는 원근법이 있는 그림을 그린 거지.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라가지고 얘 천재다 하고 전문 미술사한테 데려갔다고. 그랬구나. 저랑 그 차이가 있네요. 전 전문 미술생한테는 연결을 안 해줬어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일까요? 약간 우리는 재능이 있으면 부모가 그 우리가 가진 어떤 걸 가지고 해야 된다면 미국은 이게 재능인데 그러면 스폰서가 좀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주는. 그래서 사실은 덜 체계적일 수도 있고 우리보다 전형적인 어떤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거 안에 좁은 폭으로 우리는 넓게 배운다면 얘네는 좀 좁은 폭으로 배운다라는 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미술의 이제 배움의 과정으로 고등학교 때 이제 졸업을 하고 서부에 있는 원래 동부 출신이거든요. 서부에 있는 아트센터 컬리지 오브 디자인 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를 했는데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난 뭘 하지? 그 애니메이션을 해 그때 당시 애니메이션 유행하고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나? 또 서부의 특징이기도 하고 하니까 안 맞더래요 자기랑. 아 나는 좀 아날로그적인 책이나 이야기가 조금 더 우선이 되는 비주얼보다는 그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전격 전향을 해서 아동도서 과정을 수강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다시 2002년에 뉴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히 이야기책의 사파를 그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편집지는 시작을 했군요. 예, 알아가고 그다음에 그림책을 내고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TV 애니메이션 작업도 했다고 해요.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굉장히 깊이 관찰하고 여러 단계로 스케치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과정은 수작업을 하면서 예상을 하고 그걸 포토샵으로 다시 수정을 하고서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서 쭉 자기 작품을 고민을 하고요. 또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 모든 작가가 그렇겠지만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고 다시 어린이 독자를 위해서 그거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깊은 지식을 약간 자기가 찾아서 들어간 후에 이거를 다시 어린 친구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단순화 작업을 가장 큰 일, 자기가 해야 되는 job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작업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사람들한테 또 알려주려고 해요. 그걸로 또 돈을 벌어. 자기의 어떤 강연과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는 대신에 내가 어떤 식으로 노하우를 알려주는지 너희들한테 얘기해줄게. 근데 그게 오픈이 안 돼 있더라고. 나한테 연락해? 그러면서 거기에 막 질문이 있는데 가상 프레젠테이션 가능해?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써놨어요. 얼마든지 가능해. 뭐 학교에서 공연이나 강의 가능해? 얼마든지 가능해. 그러면서 여기에 가격 링크가 있어. 나한테 의논하라는 거야. 그래서 비즈니스적이야 라는 생각이 미국인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림책의 매력과 자기 작품에 대한 강연뿐만 아니라 작가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살짝 우리나라의 몇몇 작가들도 막 생각이 나기는 했습니다. 2013년 오싹오싹 당근으로 칼데콜 아너상을 탄 게 가장 큰 지금 현재로서의 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와. 네. 아직 그 에이전시 없이 혼자 하나 보다. 그렇게 되게 쭉쭉쭉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약간 그 이름이 피터 브라운 스튜디오라고 해서 본인이 오히려 자기와 관련 있는 작가들 아예 에이전시를 차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좀 전에 떠오른 게 이 스케치 정말 되게 밀도 있게 막 예, 이분 홈페이지 가면은 자기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책마다 되게 뭐 이렇게 상세하게 한 것들이 있는데 되게 감탄했는데 이 스케치 보니까 김영진 선생님 떠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원이 병관이 하시는 그 김영진 선생님도 결과물을 보면 맨지르르 컴퓨터로 한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 전 단계가 정말 딱 이렇거든요. 스케치가 물론 그거를 맨날 이제 책 면지에다가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결과물이 좀 그래픽이라서 뭔가 이런 과정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 그 공이 확실히 살아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도 제 작가의 어떤 역량인데 저는 좀 특이했던 거는 매 작품마다 자기의 생각을 굉장히 분명하게 정리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왜 했고 왜 이런 스타일을 선택했고 나는 어떤 과정으로 이거에 도달했고 거의 에세이 수준을 넘어서 살짝 좀 병적으로 자기 스타일을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까 공공님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안 나온 신간 프레드 겟츠 드레스트 프레드가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남자애가 엄마 옷을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옷 입는 그런 얘기라는데 그거를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그림을 어떻게 썸네일부터 쭉쭉쭉 발전시켰는지 채색을 왜 그런 채색을 했는지 문장을 심지어 여태까지 과거형으로 쓰다가 왜 현재형으로 썼는지 막 이런 내용까지 완전 교과서 같아요. 교과서. 그래서 오 이게 그리고 또
정말 좀 수다쟁이 글도 길게 쓰는데 맞아. 공공님하고 같이 느낀 거는 그래도 읽을 만한 영어였다는 거. 우리 영어 실력이 이렇게 출중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려운 표현을 네, 잘 안 하더라고. 그래도 되게 편안하게 읽어지는 그래서 오 되게 나름 괜찮은 글쟁이다. 그림도 그렇지만 그게 네. 어린이 과정을 한번 필터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렇게 단어 선택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본인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훈련이 예, 그러니까 어려운 말 쓰지 않고 막 맞아, 문장 맞아. 되게 꼬이는 거 많잖아요. 이렇게 글 사실 글 못 쓰는 사람이 문장 꼬이는 맞아. 경우도 많잖아요. 나 그러잖아. 아, 애들 왜 또 자책 모드야? 아니 내가 말을 할 때도 내가 막 스스로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미국에 있는 조카애가 나이가 이제 좀 있으니까 그 애 엄마가 언니 성교육책이 필요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자기가 네. 이제 좀 애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지에 대한 성교육책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그걸 골라주니라고 요새 여러 책 한 10여 권을 사다가 보고 있거든. 근데 문제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하고 할 때에 분명한 개념에 대한 자기 정의가 안 돼 있으면 계속 헤맬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성교육에서도 개념을 굉장히 분명히 해서 이거를 사회적인 의미나 이런 거를 덜어내고 팩트만 딱 전달을 하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요된 이슈더라고. 근데 책을 기획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전달을 할 때에도 그게 되게 기본적으로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나조차도 되게 그런 잔상을 가지고 막 어떻게 말을 하지 어떻게 말을 하지 하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건 진짜 문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전반적으로 고학력인데 비해서 그런 글이나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훈련들이 좀 잘 안 돼 있는 편이지 않나. 이 피터 브라운을 보면서 약간 그런 훈련을 되게 잘 받은 케이스라는 쉬운 생각이 말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보는데 리스닝이 안 좋으니까 그냥 말하는 거는 잘 안 들리더라고.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은 자막이 다 되잖아. 그래서 자막을 켜놓고 이렇게 보는데 빠르게 얘기를 하는데도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그러니까 자막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이해가 쉽게 또 되더라고 인터뷰를 보는데. 그래서 얘는 그냥 천성적으로 피터 브라운 얘라고 했는데 피터 브라운은 동생이니까 그래 7-9년생이면 좀 나이 차이 많이 난다. 원래 이렇게 생각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정의가 돼서 얘기를 하는 친구구나. 급작스럽게 대화를 하는 중에서도 말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제가 또 이렇게 이따가 몬스터 얘기하면서 풀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 홈페이지를 평소와 달리 열심히 읽어보고 온 편인데 그 엄마랑 엔트라고 하니까 이모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할머니랑 할머니도 왠지 외가 할머니일 것 같고 교사였대요 다. 아~ 교사 집안에서 자란 거예요. 아그 엄마 되게 특이하더라. 그 아까 프레드는 옷을 입었어요. 그 책의 그 인터뷰를 잠깐 그 책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인터뷰를 보면서 원래 그 실화의 이슈는 그 화장 네 살 때 자기가 엄마 화장대를 막 뒤져가지고 그 화장을 한 거야. 흉내를 낸 거야. 근데 그 엄마가 연애 때 전형적인 반응을 해주면서도 화장법을 알려줬대. 이렇게 화장하는 거야. 그 남자애한테. 진짜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난리가 날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었다니까 더 난 더 약간 충격적이었거든. 왜냐면 미국 사회가 굉장히 더 보수적이잖아. 아, 또 게이 뭐 이런 굉장히 거, 남자애에 맞아요. 대해서 여자애가 씩씩한 건 받아들이는데 남자애가 이렇게 여성적인 거를 더 못 받아들인 경향이 있다고 이런 얘기는 많이 나.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피터 브라운이 여성적이냐 그런 절대 굉장히 전형적인 남성적인 어떤 남성성이 있어. 근데 아무튼 화장하는 걸 가르쳐줬다고 해서 굉장히 특이하다. 열린 마음이 있는. 엄마한테 다 이렇게 받은 건가 봐요. 그런 사고방식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섬세함.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약간 우리나라 엄마들한테 없는 그런 느낌인데 예전에 내가 일하던 상주판사에서 헤어내렸어 민지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애가 저지를 하는 거야. 헤어 디자이너를 흉내 내는 거지. 그래서 막 집이 난리가 났어. 근데 엄마가 외출했다가 이제 딱 돌아왔는데 되게 놀라는 거지. 보통 엄마가 막 소리 지를 텐데 엄마는 어머 우리 민지 헤어드레서 갔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뭔가 독려하는 그 내용이 그때 당시에는 비현실적이어가지고 이런 엄마는 없다 막 이랬었거든. 근데 피터 브라운의 엄마는 실제로 계신 거잖아. 그쵸. 그것도 7-9년생이면 한참 옛날 분이시겠죠. 20년 전에. 네. 그래서 약간 깨인 선생님이었구나. 난 학교 선생님이었는지 몰랐어. 학교 선생님.
가지고 계속 썰이 나오는데 몬스터 같은 선생님이 이 재능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초등학생일 때 그 선생님이 그 재능을 발견했는데 막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미술 선생님하고 연결을 해주는 그런 게 거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이때 이혼을 하신 거예요, 엄마. 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힘든 시기에 정말 예술에 퍽 몸을 담근 거지. 거기서 이제 인정받고도 막 이러니까. 또 치유받았구나. 네. 그래서 모계로 이렇게 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프레드에서도 엄마가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끼친 거지, 당시. 네. 자, 우리 이제 책 소개를 해볼까요? 자, 호기심 장원입니다. 이 책은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출간이 됐고요. 오래전에 봤던 책인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소개할 때 아이들의 삶의 터전인 도시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느끼는 그림책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 저대로 되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마치 저의 또 작가로서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책이 아닌가, 그걸 빗대어서 보여주는 그림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가님 지난번에 다비드 칼리에 이어서 본인의 네. 삶과 그림책을 연결시켜서 뭐든지 다 네. 제 위주로 좋네요. 해석은 제 위주로 그래도 좋죠. 네. 좋은 작가 정신이야. 네. 아까 작가 소개 들을 때도 아, 저런 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 너무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아, 작가는 저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이 책은 진짜 뉴욕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처음에는 회색 도시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정원이 생기고 파릇파릇한 초록초록으로 가득 차는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요. 이거의 시작은 바로 리암이라는 아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아이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런 회색 도시를 거닐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게 돼요. 그때 오래된 철길, 우리 연남 연트럴파크라고 하는 그 오래된 철길 같은 그런 곳에서 작은 식물 하나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 식물 하나로 이 아이가 새로운 도전의식을 느끼고 이 식물을 키우기 시작을 해요. 이 키우면서 점점 커가는 걸 보지만 얘는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이 식물을 죽일 뻔하기도 하고 또 위험에 빠뜨리기도 해요. 하지만 식물도 리암을 도와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철길이 모두 풀숲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장면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위기가 한 번 있어요. 바로 겨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이제 잠에 들고 이 식물들이 점점 없어지죠. 그러다가 리암은 고민을 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마치 제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빛을 못 보고 있을 동안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듯이 고민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리암이. 아, 갈고 닦자. 다음 봄이 올 때를 내가 대비를 해서 이것저것 많은 걸 준비를 해놓자. 라는 생각에 이 아이가 계속 준비를 하죠. 그래서 봄이 찾아오고 그때 리암이 준비했던 모든 스킬과 어떤 노하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정원을 더 풍성하게 키워요. 그리고 그 정원도 리암을 도와줘서 더 커지고 이제는 온 철길이 다 풀로 또 정원으로 뒤덮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제가 뉴욕에서 한 1년 반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네, 있었던 유학했지? 네, 하이레인이라고 하이라인 하이라인이라고 가보셨어요? 가봤지. 네, 거기를 바탕으로 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식대로 해석을 하니까 아 이게 극복을 위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이 뉴욕 맨하튼의 한 장면을 직접 구현을 하고 싶었고 그게 어떻게 변화했고 이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썼구나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가봤던 곳이기도 하고 해서 되게 예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책을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변하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막 숲이 그 위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걸 카피한 게 있죠. 서울로. 네, 맞아요. 네, 그게 그 비슷하게 카피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걸 보면서 제가 홍대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이 연트럴파크의 그 맞아. 변화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공간의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철길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봤을 때 풀이 제 키만큼 자라있고 사람이 드나들지 않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을 이렇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들고 우범지대였던 곳을 다 갈고 닦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꾸며가니까 지금은 이곳의 명소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참 이 업사이클이라는 것도 요즘 삶을 살면서 되게 중요한 요소구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그때 땅을 샀어야 됐구나. 그런 생각을. 그 주변이 너무 비싸졌어요. 맞아요. 그때 빨간 건물 하나만 샀어도 제가 편안하게 그림을 그렸을 텐데. 네. 그게 약간 우범지대에다가 공장지역이었는데. 맞아요. 시민들의 힘으로 바뀐 거거든. 근데 바뀐 건 좋은데 그렇게 바뀐 후에 그 주변에 그런 그렇죠. 공장 창고형 그 건물들이 젠트리피케이션 어마어마하게 비싸져가지고 결국은 또 부의 상징이 되는 그렇죠.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안 좋은 부분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에서 살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게 우리 삶의 만족도를 더 높여주는구나. 어차피 도시 안에서의 모든 게 다 인공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손이 안 닿은 게 없는데 그 안에서도 자연 을 사람의 손으로라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네. 이 책을 제가 신기한 게 보통 이제 식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식물을 이렇게 되게 생명을 부여해가지고 식물 입장에서 서술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되게 특이하다 느껴졌어요. 보통 이제 좀 이렇게 다큐적으로 이렇게 식물을 어떻게 갖고 와서 사람이 행복해졌는지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꽃과 나무들도 이제 진짜 정원이 된 것 같았지요. 그러니까 꽃과 나무의 심정으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리암이 호기심이 많은 아이인데 주변에 있는 풀과 이제 숲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서 얘네들이 쫙 이끼 먼저 이렇게 먼저 내보내고 이렇게 쫙 퍼지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이 호기심 정원이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잘 몰랐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 정원 자체가 호기심이 많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호기심 많은 애가 이 리암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호기심을 느끼는 어떤 정원이 아니라 정원 자체가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그게 잘 안 살았던 것 같아요. 호기심 많은 정원 사실 그랬어야 되는 맞아요. 그게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책 내용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게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굴곡이나 어떤 기다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보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사실 이 책을 봤을 때는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되게 동화스럽고 실화라는데 막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이라인을 가보고 거기 모습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이 책을 보니까 이게 되게 다큐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 그리고 맞아요. 되게 친숙한 느낌. 알고 보니까 친숙한 거야. 그래서 저는 속으로 간사하다 막 이런 생각 내가 간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피터 브라운이 이 책 거의 첫 창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사실 주목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되게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호평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것을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나눌 수 있는 또 이야기화를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식물에 이제 그 식물 의인화를 나름 글에서는 했는데 그림에서는 의인화가 아주 눈에 띄게 나오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앞부분에서 종종 이렇게 눈이 달린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주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조그만 나무일 때. 맞아요, 맞아요. 뒷부분에선 그런 게 자세히 보면 또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아직은. 이게 약간 네. 철거, 원래 철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화물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주변이 아까 말한 대로 공장지대였고. 남쪽이에요, 그 베네트. 네, 그러니까 그. 틀시 쪽이잖아요. 20몇 번가.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갔어. 그게 40몇 번가, 41번가인가, 42번가가 한인타운이잖아요. 31번가요. 31번가요? 네, 네. 30번, 31번. 그 이전에 밑에 남쪽으로 이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 그 끝을 걸어갈 수 있는 정도였던 맞아요, 걸로. 맞아요. 꽤 긴데 또 가다 보면은 그 약간 미래형 도시가처럼 옛날 뉴욕이 미쳤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느끼는 게 그 안에 사실 들어가면 뉴욕이 지금도 사실 첨단도 우리 첨단 도시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내비가 못 잡아요. 이성을 GPS가 거리를 못 빡빡하고. 잡아요. 그래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시켜. 미친 내비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보면 몇 번가였지? 그 하이라인에서 몇 번가를 딱 보면 붉은색 돌 건물들을 20몇 층? 20층 맞아요. 정도 되는 쫙 한 거리에 서 있는데 근데 오싹한다니까? 근데 그게 1900년도 초
초반 100년이 더 됐지. 그쵸, 100년이 더 됐어요. 예. 네. 그런 건물을 그때 여기에 세웠다라는 게 야, 뉴욕이 미쳤었구나라는 신기하더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 100여 년 전에 이런 것들을. 그 진짜 어떻게 보면 한 세대 앞서서 인간의 그런 어떤 욕심의 절정을 한번 맛본 진짜 바벨탑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벽돌로 세워지고 뭐 콘크리트이기도 하지만 그 기본 플레임이 나무가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위층에 사람들이 삐걱삐걱 다니면 그 소음이 어마어마하대. 나 그 얘기도 듣고 진짜 깜짝 놀랐었는 적이 있었는데 소음은 들어보지 못했네요. 그 밑에 그렇구나. 근데 예, 여기를 가면 진짜 잿빛에 정말 칙칙해요. 우중충한 그 비오기 전 그 유럽의 날씨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그 살아있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에서 약간 여유를 주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왜 했는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철길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거에 그냥 의미만 부여를 하고 그곳의 정원을 어디서든지 맨 한 가운데 이렇게 큰 이 센트럴 파크가 있는 것처럼 네. 왜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 예술학교가 하나 있어. 되게 유명한 예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그 하이라인 그 중간쯤에 예술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공중정원을 막 만들면서 뭐랄까 내가 디자인틱하다고 느꼈거든 그때 갔었을 때. 근데 그 예술학교랑 같이 홍대 주변처럼 그 주변에 갤러리도 많이 생기고 디자이너도 그런 창고형 그런 데다 들어가면서 그 하이라인에서 이렇게 건물들을 보면 그 건물에 유리창이 막 전면으로 막 뚫리면서 막 되게 멋진 그런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이너 샵 같은 것도 막 보이고 그래서 되게 감각적이다 이렇게 느껴지게끔 되더라고. 벌써 나도 갔다 온 지 10년이 넘어서 어떤 더 어떻게 변할지. 근데 두 번인가 세 번째 갔을 때는 살짝 지치더라고. 이게 점점 고가가 되는 것 같아. 더 너무 세련돼지고 되게 예, 있어 보이는 쪽으로 막 가는 것 같아서 아 옛날에 그 생경하고 새로움이 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덜 난다라는 생각이 마지막에 들었던 것 같아. 참 인간은 왜 그러지? 그때 2009년에 쓱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 이름도 잘 모르고 근데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생기고 있다 막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 진짜 너무 이렇게 쎄한 느낌이어서 11월 막 이러니까 춥고 막 엄청 춥지. 별로 이렇게 눈여겨 안 봤던 기억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좋아. 그림으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미래 도시 같기도 하고 되게 분위기가 진짜 약간 그런 공장지대나 그 아파트 있는 데는 이상해. 약간 그 아시모프? 그 되게 유명한 SF 소설가들이 막 그리는 그런 미래의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세계가 막 연상이 될 정도로 기분 나빠. 근데 피터 브라운 뉴요커네요?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뉴저지에서 뉴저지 쪽에서 자랐으니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서부에 갔다가 다시 뉴욕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브루클린 쪽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유주민이었네요. 뉴요커 대화였어. 브루클린은 그 맨하탄이 아니라 이제 다리 건너서 있잖아요. 예.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맨하탄을 바라보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안에서 막 젖어서 생활한다기보다는 좀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 브루클린 자체가 윌리엄스버그라고 거기에 이제 예술가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싸니까. 그 이제 거기 가야 이렇게 뭔가 예술가 만날 수 있고 이런 거 있어서. 어쨌든 참 그 첫 책 치고 너무 성공적으로 잘 내가지고 그리고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이 지역 가서 스케치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하면서 이 나무 디자인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도 되게 여러 번 그리면서 완성을 했더라고. 일단 아날로그로 잘 해놓고 거의 다 이 색깔도 아날로그로 터치감을 해본 다음에 디지털로 이 색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따로 또 만들어놓고 엄청 습작이 많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호기심 정원 뒤에 작가의 말이 또 이만큼 있네요. 수다쟁이. 뭐래요. 콘크리트와 벽돌, 금속이 넘쳐나는 도시에 푸르른 자연이 우성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곳을 여행할수록 그리고 세상 곳곳을 둘러볼수록 나는 자연이 우리가 잊고 있는 곳들을 탐험해보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사실 도시 틈새에서도 풀들은 자라니까. 모든 도시에는 돌보는 손길이 없어도 자라는 꽃밭, 들판, 심지어는 숲도 있습니다. 찬찬히 둘러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뭐 고가 선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또 홈페이지 본서를 계속 풀려고 하는데 호기심 정원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로봇 이런 SF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일드 로봇 와일드 로봇 맞아. 나온 게 그러니까 저런 자연 이런 걸 그리면서 자연 속에 로봇이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거를 계속 생각을 몇 년 동안 하다가 그 와일드 로봇 소설로 소설이라고 그것도 챕터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챕터북. 네. 아니 근데 이 지금 이런 잡풀 어떻게 보면 이제 나무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주변의 생태계를 이루는 부분은 나중에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가지고 마당 있는 집만 가봐도 정말 잘못 아예 방치하거나 그렇게 되면 사람 키를 훌쩍 넘대.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자라더라고. 태가처럼 보이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삽시간에 빼곡하게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원래는 자연이 정말 우리가 가까이 있는데 얼마나 돌보고 가꾸고 맨날 쎄하게 다니는지 사실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지. 뭐 하긴 우리 아파트만 해도 여름이면은 한 2주에 한 번 계속 스모그 소독을 하는 것 같아. 그 새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는 데가 이 일대에 약간 건물들 많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실하게 자리 잡을 만한 땅이 없잖아요. 지난 한 1, 2주 전에 일산 호수공원 갔는데 오 정말 올해 단풍이 너무 예쁘게 돼가지고 거긴 오래됐으니까 맞아요. 이런 기분 진짜 오랜만에 이게 뉴욕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진짜 좋더라 호수공원 방탄소년단 RM이 UN에서 연설했잖아. 그랬어요. 아름다운 호수공원이 있는 일산에서 자기가 태어나서 아 명소가 되었구나. 세계적 명소가 되었구나. 일산으로 이사 가야겠네. 제 친구가 그 근처에 사는데 진짜 그거 하나 정말 딱 있어서 거기 사는 기쁨이 있다고. 아 근데 그 조그만한 정원 하나가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설계를 잘하면 작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여유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예,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 뉴욕 얘기한 김에 센트럴 파크를 옛날에 막 이제 그 막 도시 개발되고 그러는데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도시화를 안 시키고 건물 안 세우고 막았냐 근데 뭐 그때 했던 사람이 이거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이 수백만 뭐 수천만 사람들의 우울증을 안 걸리게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아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맞아. 시민들 되게 운동하고 막 그랬던 맞아.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거기 엄청 광활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약간 들어가서 이정표를 보면서 다닐 정도로 굉장히 맞아요. 복잡하더라고 그 안이. 그래서 사실 밤이 되거나 그러면 새벽에도 자칫하면 우범지대가 맞아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경찰들이 다 일일이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미국 난 미국 이게 나 얘기 나와서 그런데 맨하탄이면 맨하탄 정도는 그 CCTV나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차 갈걸요? 달아놓으면? 우리나라 같지 않거든요. 총 때문이죠 뭐 다 사실. 총을 그렇게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아 일단 훔쳐가서 볼 게 없을 거예요. 카메라가 없어. 볼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못 사는 동네로 갈수록. 너무 신기했던 게 맨해튼에서 며칠을 잤을 때 너무 신기한 그 경험이 계속 경찰차 소리가 들린다는 거. 맞아. 계속 들려. 그리고 소방차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 앰뷸런스 소리가 계속 기타답게 들리는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친구가 감성에 빠져서 센트럴파크에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줄 이어폰을 끼고 다니잖아요. 그걸 이렇게 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끊기더래요. 그 사이 핸드폰을 훔쳐간 거예요. 핸드폰 밖에다 둔 거야? 가방에 이렇게 꽂아놨는데. 아 가방에. 네. 이어폰만 이렇게 있더래요. 그런 것이구나. 호배원 가는 세상. 그렇죠. 음악도 끊어지는 세상. 아니, 그리고 거기 사는 그 동식물들이 새나 이런 애들이 사람들하고 되게 친해가지고 도망을 안 가. 새 와가지고 막 와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색식버거 달라. 감자튀김 달라.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또 그걸 사진으로 담잖아? 그러면 약간 좀 낙원 같은 그 느낌이 있어. 동물들이 막 도망을 안 가고. 아무튼 좀 신기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네. 호기심 정원 때문에 생각이 났어. 난 뉴요커다. 딱 얘기해주는 책. 그죠? 그렇죠.
약간 미국에 있는 혹은 전 세계 우리 한국에 있는 애들한테까지도 사실 저 하이라인이 아까 연트럴 파크 뭐 얘기도 했지만 되게 많은 세계 여러 곳곳에 오마주가 된 정원이기도 해. 맞아요. 네, 맞아요. 유명한 공중 정원으로 약간 아까 업사이클링에 맞아요.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좀 많은 곳에서 오마주가 돼서 볼만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음 책 할까요? 선생님은 네. 몬스터. 몬스터 저게 좋아하는 책이어서 냉큼 나도. 손을 들었죠. 제일 먼저 선점했어. 아이하고도 되게 재밌게 읽었었어요. 이거는 아이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읽어도 다 뻑까. 제목이 선생님 몬스터인데 아니라니까까지 그러니까 풀 제목이 원제로도 아니라니까까지가 풀 제목인 것으로 그렇구나. 네 괄호치고 원제는 아니라 영어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노겠죠 뭐 아무튼 네, 네. No I'm not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 몬스터라고 애가 말하고 부제는 선생님이 말하는 그 컨셉인 거죠. 짐작이 되시겠지만 이 어떤 개구쟁이 소년이 하나 있고 얘가 잘 지내는데 학교에서 딱 힘든 게 한 가지인데 이 커비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는 거죠. 찍힌 거죠. 따비 너 이 녀석 이게 이 선생님의 첫 장면 나오는 등장 장면이고요. 선생님이 괴물로 나와요. 콧구멍 커다란 머리는 뽀글뽀글하고 험상궂게 생긴 괴물로 이제 딱 등장해요. 선생님은 막 발도 쿵쿵 목소리도 쩌렁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혼나고 그리고 이제 얘가 처음에 뭐 때문에 혼났냐면 종이 비행기 공부 시간에 날려가지고 혼났고 그래서 쉬는 시간 또 없어 이러고 혼나고 근데 얘가 수업이 없을 때면 공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 아, 학교 다 좋은데 선생님이 있어서 싫어 이러면서 이제 공원에 가서 쉬는데 토요일 날 얘만의 비밀 기지 맨날 가는 비밀 기지로 갔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이 몬스터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딱 눈이 이미 마주쳤기 때문에 도망쳤다가는 선생님한테 더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선생님 옆에 다소곳이 눈 땡그랗게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언 표정으로. 그러면 선생님한테 말을 하는데 교실에서처럼 손 들고 손을 들어야 했던 그때 선생님 바비 여기서는 손 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랬더니 할 말이 뭐냐 이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인사하려고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어색어색하게 인사를 하는데 얘가 이제 학교 바깥에서 선생님 만나니까 이상해요 기분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도 그렇구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바비만 뭔가 힘든 게 아니라 선생님도 무시 당황한 거죠. 표정에서 이렇게 잘 처음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선생님도 굉장히 당황한 어색해. 기색이에요. 늙었는데요? 네. 여기 저기 뭐죠? 그 주름이 그쵸? 눈가에 주름이 살짝 다크서클이 막 생겨 있고 그래서 어색하게 있다가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모자를 날아갔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되게 중요한 모자여가지고 바비가 막 이제 쫓아가서 딱 잡았어.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기뻐가지고 넌 정말 최고야 바비 막 이랬어. 그러니까 늘 괴팍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괴물 같은 선생님이 이렇게 되게 감정을 갑자기 드러냈다가 스스로 또 당황했어. 아 그러니까 넌 괜찮아 이런 뜻이야 막 이러면서 또 수습하고 막. 여기서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기보다 둘이서 이제 오리 보면서 놀고 근데 이제 또 바비가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바위 타고 올라가는 거기로 선생님하고 같이 안내해가지고 데려가고 근데 여기서 또 이게 눈에 잘 띄게 표현했는데 선생님 얼굴이 계속 변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색깔과 얼굴 모양과 이런 게 커다란 콧구멍의 평수가 점점 줄어들고 초록색이었던 얼굴이 점점 이제 그 사람 피부 색깔로 변해가고 선생님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섬세하게 천천히 진행이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딱 그렇겠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아이 눈에 선생님 너무 괴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괴물딱지처럼 보였지만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선생님이 이제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선생님에게 또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아까 며칠 전에 종이 비행기 때문에 혼냈는데 종이 비행기를 같이 날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뭇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너무 이제 고운 선생님이 됐어. 너무 예뻐. 배신이야. 이렇게 너무 예쁜 선생님이었다니. 살도 빠졌어. 맞다. 살도 빠졌네. 그러네. 그래서 학교에서 또 선생님 만났어. 근데 선생님이 하는 건 사실 똑같아요. 발소리도 쿵쿵 목소리도 쩌렁쩌렁. 근데 이 보이는 모습이 다른 거고 훨씬 더 친근하게 바비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종이 비행기를 또 날려. 마지막에. 선생님 마지막 대사가
바비 너 이 녀석! 이렇게 해서 화를 내는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아직 사람 얼굴인 채로 피부색만 다시 괴물 색깔로 변하면서 정색. 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참 심플한 이야기 속에 이게 이 앞부분의 헌사가 이해받지 못한 이 세상 모든 선생님들과 이해받지 못한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헌사가 멋지죠? 네. 이런 책인 거죠. 아이들도 선생님이 힘들고 선생님도 아이들이 힘들고 다 맞춰가는 과정이고 이래서 1학년 아이들한테 선물하기 또 너무 좋은 책이고 근데 저는 작가들한테 반드시 보여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림책에서 그림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야기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시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야기가 되려면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건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건지 여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요새 친구들한테 에피소드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예시의 상황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예시의 상황들을 대부분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사... 말로 표현 어색하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죠. 어색한 걸. 근데 어색하다는 말이 하나도 없이 그런 대사나 상황으로 몸짓으로 어색한 느낌, 어려운 느낌. 그거를 그냥 단순한 글뿐만 아니라 또 그러면 이 책을 보여주면 그러면 저는 대화체로 풀어야 될까요? 그게 아닌 거 아닌 거고 되게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을 계속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글뿐만 아니라 또 상황 설계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도 색상이라던가 형태라던가 이런 거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미세하게 변화를 하면서 나중엔 굉장히 그 예쁜 선생님으로 가기까지 근데 사람들 되게 웃긴 게 계속 공룡의 모습을 할 때까지는 잘 몰라. 그러다가 선생님이 종이 비행기 날린 다음에 막 칭찬해주고 딱 둘이서 헤어지기 전 단계를 갔어야 아 이게 변화가 되고 있었어 라는 걸 느끼더라고. 그래서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보는 거야. 이 아이의 시각이 이제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선생님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얼굴에 막 집중해서 안 보게 돼서 처음에는 어?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처음엔 당황하게 되는데 알고 다시 보면은 진짜 미세하게 계속 변해갔다는 게 보이죠. 이런 표현이 그림책이 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아까 에피소드 잘 얘기하신 게 중간에 제가 설명 대충 했는데 선생님하고 애하고 같이 오리를 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오리가 깨악 하면 선생님도 깨악. 그 오리하고 그 나하고 노는 그거를 같이 하면서 오리 깨악 선생님 깨악 바비 깨악 오리 깨악 막 이런 걸 하면서 노는 이런 에피소드를 생각해내는 게 되게 쉽지 않나 하더라고요. 많이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어린이 도서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성인들을 위해서라도 되게 그냥 단발마로 막 감상적으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던지는 걸 가지고 독자한테 뭔가 내가 떠넘겨주지 않고 독자가 충분히 혼자서 자기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모호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가 모호한 상태로 전달해주고 상대는 그냥 모호한 상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하고 구체적인 에피소드 안에서 되게 많은 걸 해석해낼 수 있게 하는 게 그림책의 저는 언어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점점점 요새 뭔가 말로 하려고 그래. 그냥 이렇게 툭 던져주면 내가 너한테 건넸어. 뭘 건넨지 얘기 안 해줘. 그게 무슨 미덕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책이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림책의 매력이라는 건 이런 것이야 라는 거를 너무 잘 보여줘서 이게 선생님은 몬스터라고 지금 그림책 이 제목이 돼 있잖아요. 저는 그림책 선생님 이 작가들한테 얘기해주는 그림책 선생님 같은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의 정말 초보 작가들한테 초기 단계 엄청 많이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게요. 교과서로 삼았으면 하는. 네. 전형적이죠. 사실. 그리고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인트로가 끝나고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나는 선생님이 진짜 싫어. 뭔가 얘가 해소하려고 자기 비밀 기지를 가는 와중에 선생님을 만나는 게 이제 전개가 좀 들어가는 거고 사건은 선생님하고 모자. 이제 선생님하고 인사를 끝내고 구체적인 사건은 모자. 그다음에 오리 꽥꽥놀이. 그다음에 종이 비행기거든요.
그 3단계를 거치면서 자기의 어떤 인식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도 되게 달라져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의도치 않게 모자가 날아가서 아이가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뭔가 둘의 유대를 조금 더 가깝게 해주기 위해서 오리깨깽 놀이하는 거. 세 번째 종이 비행기 날리기는 애가 먼저 권유해요. 선생님, 제가 좋은 곳을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권유한 다음에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죠. 여기서는 종이 비행기 날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앞에 있는 교실에서 종이 비행기 날리던 거랑 연대에서 물 흐르듯이 있죠. 이렇게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를 또 제안을 선생님이 먼저 하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자는 건 또 바비가 먼저 하고 막 이렇게 이게 되게 물 흐르듯이 쫙 가는데 오늘은 이 앞부분에 되게 감탄을 했네. 새삼 앞부분에 이 바비가 장난꾸러기라는 모습이 더 나왔으리라고 좀 오랜만에 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되게 대뜸 시작하잖아요. 일단 혼부터 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날렸다는 느낌은 있긴 한데 그림 속에 일단 혼부터 나고 그리고 시작 멘트도 학교에서 힘든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커피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비는 개구쟁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대뜸 시작해서 그리고 그 뒤에 한 장을 넘겨야지 이제 종이 비행기를 날려서 수업 시간에 날려서 혼났다. 이게 한 장 넘겨야지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솜씨가 진짜 연출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책은 진짜 수작이라고 생각하고 피터 브라운의 대표작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막 주목받는 도서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다음에 소개할 이 루시 캐릭터가 나온 거 훨씬 인터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보다. 어쩌면 외국 아이들은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아이들이 뭔가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관적이잖아요. 선생님한테 관심 끌려고 이렇게 비행기 날리고 하지 마 이렇게 한 소리 들으려고 그런 게 우리나라의 정서에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선생님일 때가 있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거에 그 섬세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더 외국 아이들보다 선생님하고 더 관계 맺고 싶어하고 뭐 이런 부분이 더 있을래나요? 외국 애들이 선생님한테 더 관심이 없다면 이런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도 조금씩 조금씩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어쨌든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존재는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뭐 이웃집 아줌마 정도. 근데 이웃집 아줌마는 되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좋은 어떤 리액션을 받았던 게 거의 없어서 고등학교 때도 65명 정도 됐었으니까 사실 일일이 관심을 두는 게 힘들죠. 관심 끌 생각도 안 했었고 그냥 막 이렇게 동물처럼 다녔던 것 같아요. 짐승처럼. 짐승. 근데 그 와중에도 선생님이 던져주는 그 말들. 맞아요. 너는 영향이 크죠. 너는 되게 활발한데 뭐 왜 이런 걸 하니? 뭐 이런 얘기. 예를 들면 제가 막 중학교 때 소설을 열심히 썼어. 소설가가 되지. 그래서 막 소설을 쓰고 막 그 학급 신문 있잖아. 거기에 막 연재도 했어. 근데 그때 막 소녀들 그러니까 나는 대중 연어 소설을 소설가가 됐었어야 돼.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 요즘 돈 버는 곳이 다 그쪽이에요. 로판. 그래서 막 그 로맨스 소설을 막 썼었거든. 근데 선생님 그때 막 기억이 나. 야, 이틀 만에 빠진 사랑이라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웃었는데 그때도 그게 선생님한테 잘못을 들었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 칭찬을 받았다라고 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나쁘지 않았네. 되게 그리고 막 선생님한테 들고 가서 선생님 제 글 어때요? 그러면 그도 조금 대충 읽어보시고 괜찮네. 막 그 한마디 으쌰으쌰으쌰 하고 네. 막 이랬던 것 같아. 그래도 좋은 선생님이었네. 맞아. 그런 거는 할 시간 공부나 해. 이런 거 아, 그러진 않아요. 워낙 내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나 해. 뭐 이런 얘기 할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 저는 제가 첫 사회생활이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여가지고 선생님 나온 얘기 되게 좋아하고 선생님들이 보통 많이 나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면 너무 좋은 거죠. 당근 유치원도 이렇게 너무 좋고 어찌 보면 약간 비슷하잖아요. 당근 유치원도 처음엔 너무 위압적이고 막 너무 커다랗고 막 이랬던 선생님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싶은 선생님이 되고 나 그 애기 너무 귀여웠었어 그때. 그리고 막 선생님도
집에 가는 이 야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툭하고 웃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피터 브라운도 그렇게 썼더라고. 이 책을 내고 후기 뭐 블로그에 그 또 길게 썰을 푼 거에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을 늘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랐지만 하필 선생님을 다룬 그림책에 선생님을 괴물딱지로 그린 건 가장 또 인상 깊고 영향을 많이 미친 선생님이 바로 그때 그 괴팍했던 선생님. 정말 유머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무뚝뚝하고 엄격한 선생님이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꼭 좋은 어떤 영향만 친절하고 좋은 것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때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되게 힘들었지만 인생에 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줬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굳이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 이런 썰을 풀어놓은 걸 본 것 같아요. 맞아. 엄격한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게 지금 공룡처럼 표현돼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캐릭터는 늘 우리들한테 약간 동물과 비슷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이름은 그 별명은 모여라 꿈동산이었어. 왜냐하면 야구 모자가 늘 이렇게 뒤에 터지셔가지고 머리 이게 모자가 안 써지시는 거야. 기성 모자가 너무 머리가 커가지고 그래서 우리들끼리 별명은 모여라 꿈동산. 뭐 이건 되게 얌전하잖아. 근데 뭐 미친 개, 뭐 살모사 뭐 이런 것도 반드시 있었고 그런 동물식의 어떤 표현들 그런 시기가 있었죠 또 우리나라에. 지금도 없지 않고. 그쵸? 지금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옛날보다는 다른데 나은 것 같은데 또 있기도 있는 것 같고. 있겠죠. 근데 뭐 이제 저 함부로 못하는 부분도 확실히 애들이 이제 금방 찍어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하고도 이런 유대관계가 아이들하고 우리처럼 되게 스킨십이 되게 많거나 그렇다기보다 교육상으로도 서로 만지지 않아요라든가 뭔가 서로 거리를 두는 거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깊숙이 관여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난 중3 때 기억이 나. 연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담임이 되게 공공연하게 그 연애를 지원했었어. 중3 때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거 보면서 아 선생님도 우리하고 친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 서울 선생님들이 젊고. 아 그래? 지방 선생님들은 그런 선생님이 없었어? 학교마다 달랐을 것 같은데. 지방 선생님 젊으면 좀 어설프다?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렇구나. 우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 확실히 선생님들의 질이 달랐어. 진짜로. 진짜로. 그게 느껴진다니까. 그건 있었어요. 저 미순생님이 이대 출신이었어요. 미술쌤. 이름도 혜화였어요, 혜화. 서울 사람. 네. 서울 사람. 이런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소문 쫙 나고 그래서 젊고 막 이렇게 서울에서 학교 나온 선생님 오면 막 애들 다 선망하고 이런 게 있었어. 물론 뭐 서울에서도 내가 다닐 때 젊은 선생님이나 교수 선생님 오면 한몸에 관심을 받고 여자 선생님이 오더라도 여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그랬던 것 같긴 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막 부임한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첫 담임인 거야. 처음 부임해가지고 아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던 여자 선생님이셨거든. 그래서 되게 아 좋다. 근데 이 선생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나 그게 되게 기억이 나. 내가 탬버린을 쳐도 어떻게 공공이는 탬버린 치는 게 어쩜 저렇게 춤추는 것처럼 이쁘냐고 막 이러면서 네가 그렇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 달리기를 막 해도 우리 공공이는 어쩜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냐고 막. 저 선생님이 나만 되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달리기에서 1등 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그 학급 맡은 것도 처음이고 자기 학급에서 그 달리기를 1등한 애가 나온 애도 처음인 거야. 너무 감정이입을 하신 나머지 엄마처럼 막 퍽 안아주면서 잘했어 막 이러면서 막 감동하고 막 그 기억이 되게 좋았어. 그래서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또 다음 학년에 만나기를 되게 바랬던 것 같은데 만난 적은 없지. 특별한 경험이었겠네요. 나 제목 그냥 귀엽게 괴물딱지 이런 걸로 하지 왜 몬스터라고 했을까 약간 그 섭섭했어. 선생님은 괴물딱지 이런 거? 사실 엄마가 몬스터였어요. 엄마가. 글자가 너무 많잖아. 괴물딱지 이러면 한자가 더 늘어나잖아. 지금 책을 뒤집어 놨는데 뒤에 겉모습만 보고 몬스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목구인데. 하긴 몬스터를 약간 국어화처럼 해놓긴 했네. 그건 좀 아쉽네. 그냥 선생님은 괴물 뭐 이러면 안 돼? 뭐 선생님은 공룡 뭐 이라던가. 원제가 몬스터였죠? 몬스터였어. 그 영어에 몬스터의 그런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괴물, 괴물딱지. 뭐. 그 한국말이 조금 이렇게 다양해서 그렇지.
괴물이기도 하고. 근데 이미 오락이나 막 이런 걸 해가면서 이 말이 저는 되게... 이거를 이제 유치 애가 한 6살 이때 봐가지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지 더. 엄마 몬스터가 뭐야? 뭐 이렇게 물어봤겠지. 들어는 봤어? 뭐 이런. 그렇습니다. 자, 다음 책은 나랑 친구하자. 이 책은 사실 시리즈예요. You will be my friend라는 거랑 친구하자도 아니고 언제는 넌 내 친구가 될 거야. 맞아. 그게 더 맞는 되네. 내용하고 맞는 맞아. 제목이긴 하다. 너는 내 친구가 될 거야. 근데 들이대는 얘기잖아. 그치, 들이대는 내용이지. 이거 우리나라 말로 적절하게 요런 나랑 친구하자 같은 길이만큼 바꾸려면 쉽지 않았겠지. 내 친구가 돼줘야겠어. 아. 돼줘야겠어. 또 하나는 Children make terrible pets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개가 그 같은 캐릭터 시리즈로 맞아요. 네. 두 권이 시리즈인데 되게 재밌는 거 이 루시라는 애가 곰이거든요. 애가 성격이 뭐라 할까 들이대는 애 제멋대로의 어떤 아이 되게 적극적이고 막 에너지가 막 발산이 되는 애야. 근데 하루는 얘가 기분이 엄청 좋은 날 엄마 나 오늘 새 친구를 사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 엄마가 연기 또 연기 나옵니다. 네. 그 피터 브라운 어머니 같아. 그냥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 멋지구나. 그런데 새 친구는 어떻게 찾을 거야? 그랬더니 뭐, 숲에 가면 재밌는 애들이 많아요. 나랑 친구하고 싶은 애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막 그냥 엄마가 또 잘 다녀와. 엄마 빠이빠이. 막 이러면서 뭐 친구야 어서 생겨라. 친구랑 재미없게 뭐 재주넘기 하면서 놀아야지. 소풍도 가야지. 뭐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생일치도 해야지. 그리고서 이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사실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방식대로 계속 다가가죠. 개구리한테 다가가고 기린한테 다가가고 뭐 스컹크한테도 다가가고 타조한테도 다가가지만 걔네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지가 가진 루시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너무 곤란하기만 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얘는 그걸 몰라. 엄청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점점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서 중간에 난 이 페이지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루시는 친구 사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누구하고든지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럼요. 누구하고든지요. 그런데 거기에 루시가 인간 아이들한테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1편인 그 아까 Children Makes Terrible Pets 그 책이 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면 얘가 엄마 나 오늘부터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했어요. 이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서 반려동물을 찾아서 얘가 이제 가는데 잠깐 숲에 놀러온 아이였는데 인간 아이를 탁 얘가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귀엽다. 너 오늘부터 내 반려동물 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곰이 사람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거구나. 그렇죠. 예, 어린아이를. 근데 이 어린아이가 우리가 느끼는 강아지 키우기가 힘들고 강아지가 계속 저지레를 버리고 하는 거를 그대로 인간아이를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얘가 되게 곤란한 지경이 되면서 결국은 그 인간 아이를 가족을 다시 그 가족 있는 대로 보내주는 그게 먼저 나왔다고요? 네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여기에 인간 아이가 이렇게 나와서 그쵸? 얘를 고문하는 내용이 갑작스러워요 사실은. 이 맥락에서는 전혀 그래서 또 뒤에 안 나와. 그리고서 어차피 그냥... 다른 동물들 계속 만나고 다니니까 인간도 그 중에 하나로 그냥 처리하고 넘어가는. 아니 근데 오히려 얘가 당하잖아 여기서는. 맞아. 이 앞에서는 얘가 막 뭔가 해주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루시가 당하다 여기서는. 그거를 루시가 당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아니 루시가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곤란해하는 거. 근데 얘는 여기선 당하는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인간 아이들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 얘기는 친구 사귀는 게 너무 어렵다. 이제 얘가 어려우니까 그래? 그럼 이제 관심 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얘의 존재감을 심술을 부리면서 다른 애들한테 막 알려요. 알리는데도 그것도 안 돼. 그래서 막 그냥 진짜 이제 폭발. 왜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성질은 고약하네요. 두 페이지에 걸쳐 커다란 글자.
두 페이지 걸쳐 반 페이지를 글자로 채웠어요. 정말 미친 듯이. 그러고서 애가 이제 기력이 쫙 빠져서, 아, 나는 정말 친구 사이가 너무 어려운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 왜 아무도 나한테! 라고 했을 때, 홍학 주변에서 막 외치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한 홍학 한 마리가 다가와가지고, 꽉, 꽉, 꽉. 아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기 끝에. 있었어. 걔만 좀 별난애네. 어. 목에 따보 매달고 있고. 아니 근데 문제는 근데 얘가 언어가 달라. 언어가 달라. 꽉꽉꽉꽉. 근데 얘가 그거를 어? 너 지금 나하고 친구 되자고 한 거지? 꽉꽉. 차이적으로 해서 됐어. 그래서 둘이서 되게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라면서 끝나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슬퍼지네. 언어가 안 통하는.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쨌든 마음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모든 대화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 맞아요. 꽉꽉꽉 같이 춤추고 뭐 헤엄치고 근데 둘이 너무 잘 맞아 에너지가 먼저 다가오 와준 홍광만큼이나 근데 이게 외국 애들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노는 방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마지막에는 되게 좋긴 했어 아이를 돌보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조금 슬펐거든 어쨌든 걔를 가족한테 보내주면서 얘는 또 다른 반려동물을 막 찾아서 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서는 좀 완결된 느낌이 좀 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한국에 전집인가 봐요. 지금 보니까 한국에 팔렸다고 나오는데 온라인 서점에 없는 거 보면 전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걸 왜 따로따로 이렇게 했을까? 근데 뭐 그렇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아까 왜 사람이 나오나 했어요. 나는 그 책을 먼저 봤거든요. 피터 브라운 그러니까 호기심 정원을 보긴 했는데 저게 피터 브라운인지 몰랐어.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호기심 정원의 그림과 어? 나랑 친구하자의 그림을 두 개를 보면서 이름을 조금 각인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다른 작가로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 때는 정말 첫 책이기도 하고 힘을 엄청 준 거야. 본인 스스로가. 근데 이 루시가 나오는 책을 할 때에는 좀 가볍고 흐트러지는 느낌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림이 빽빽하지가 않고 캐릭터 중심으로 완전. 그래서 약간 그리다 만 것 같은 이런 선들 있잖아. 막 이렇게 캐릭터 연구하려고 조그맣게 이렇게 스케치하는 그런 느낌으로 캐릭터를 그렸어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너무 귀여운 거야. 특히나 그 인간 아이를 막 반려동물로 하면서 그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이 너무 귀염뽀짝하더라고. 그래서 얘는 누구야? 그때 와 피터 브라운이란 애구나 막 그 전혀 연결 못 시켰어. 저 친구라고. 와 이런 친구가 이제 나왔으니 이 캐릭터가 이제 주름을 잡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 작가가 이 작가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나 근데 이 캐릭터 되게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많이 안 냈더라고. 뭐 보통 한 5권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 캐릭터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두 권으로 끝낸 것 같아요. 이야기 속에선 좋은데 그냥 그림체 자체가 이렇게 호감형은 아니지 않나요? 아 그래? 저도 저는 몬스터 여기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림체가 똑같이 그래픽이어도 이쪽이 훨씬 더 맞아요. 조금 정제된 예쁜 느낌이 들고 그쵸. 친구할래는 진짜 너무 사랑스럽긴 한데 그냥 그 자체가 기법적으로나 캐릭터 자체가 이렇게 막 눈에 띄고 호감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되게 귀여웠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 빠져서 귀여운 거 아니에요? 그랬나? 나는 이거 보면서 진짜 이렇게 제멋대로 너무 사랑스러운 이런 여자애가 막 나와가지고 되게 좋았고 근데 덩치 보니까 크고 들이대고 막 이런 맞아 나 같았어 네. 덩치 크고 들이대는 아까 마음속으로 살짝 생각했어 뭔가 나의 어렸을 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 자연 상태 그대로의 약간 그 짐승의 날 것 같은 뭐 그냥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본능에 충실하고 맞아 난 저기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야 되고 그래서 맨날 길 잊어버려서 경찰서 가고 그런 애 있대 근데 너무 건강하고 좋잖아 진짜 이렇게 친구를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려지는 거는 저런 캐릭터가 잘 없고 되게 소심하고 수줍어서 친구한테 말을 못 건네고 이러는데 여기 나온 캐릭터는 막 제목도 너는 나랑 친구가 될 거야고 그러니까 이게 친구하자가 우리나라식으로 살짝 바뀐 거잖아요 제목이 근데 원래 친구하자 이게 아닌 거지 넌 내 친구야 막 이거지 근데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이제
구하다 구하다 못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한테 너 나와서 빨리 나랑 친구해 기다릴게 이러면서 아, 귀여워 일진 아니에요 유머 일진 약간 그 절실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게 그리고 침착하자 루시 넌 할 수 있어 막 계속 그 친구가 안 구해지니까 침착하자 루시 넌 할 수 있어 넌 친구를 사귈 수 있어 꾸미려고 하지 마 그러다가 왜 나보다 나라고 그래 이것도 딱 난 것 같아 나 맨날 이렇게 어른이어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 그러면 침착하자 그냥 모든 게 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하면 되는 거야 잘 될 수 있어 어, 잘 될 수 있어 잘 해결할 수 있어 이 고비만 넘기자 막 이러면서 좋아 건강하고 긍정적인 맞아요. 아이인 거지 긍정적이에요 맞아 근데 약간 한 가지 이게 이제 어쨌든 한 10년 전쯤 나온 거잖아요 저 몬스터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3년 차이 나나? 원소로는?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분홍색 이 샤링 치마 그다음에 분홍색 리본 이런 느낌으로 여성성이 이렇게 드러나게끔 하는 게 좀 전형적인 느낌이 있고 이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데 저거는 거의 18세기 그 기독교 신자들 그 영국에서 막 건너온 그 뭐라 그러지 개신교들의 어떤 그 까만색 저 상복 같은 옷 입고 딱 전형적이지 않아요? 칼라인들. 그런 어떤 느낌으로 보수적인 그 모습을 좀 표현하려고 한 건 이해는 하겠는데 좀 현대적이지 않은 느낌이랄까? 10년적이긴 했지만 우리 다른 미국 책들을 좀 비교해서 봤을 때 좀 보수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그 내용은 굉장히 이렇게 그래도 뒤집고 앞서가고 그런 게 있는데 표현은 또 다르고 이거 호기심 천국 아 호기심 정원도 호기심 정원 야 나이 들어왔다 야 아, 아닌데 말은 정원도 여기 보면은 오렌지색 머리 아이예요. 그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오렌지색 머리는 약간 독특하고 약간 이렇게 은둔형의 약간 그런 아이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파란 눈이에요. 아 근데 본인도 파란 눈이던데? 약간 그래서 좀 호랑이 씨 숲으로 가자도 파란 눈이네요. 이거는 조금 뭐 약간 동물 광기를 보여주려고 약간 녹색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아마 호랑이.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거긴 한데 그냥 호랑이만 딱 두면 자연스러운 눈색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네. 그런 전형적인 어떤 고정관념은 있나 봐요. 이 작가님은 그런 것 같아요. 원서는 2013년에 나왔거든요. 호랑이 씨 숲으로 가다 이 책도 사실은 미국에서 꽤 많이 알려졌죠. 이제 본성대로 가는 그러고 맞아. 보면 약간 그 본질적인 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내용들이 현대에 되게 작은 사건들이긴 한데 그 사건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글그림한 거를 계속하고 또 와일드 로봇까지 막 자기가 긴 장편까지 쓰고 하다가 네. 또 오싹오싹 담근 팬티는 글작가가 따로 있네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좀 더 연출이 덜한 것 같다 내가 말하면서 연락 갔던 얘기 그래도 이걸로 칼데코스 맞아 이건 좀 다른 상은 이걸로 좀 오픈 얘긴데 이거 아니 이건 좀 다른 얘긴데 이게 내가 요새 트렌디한 어떤 이 독자들의 반응을 잘 못 읽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아니 이게 선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미와 임팩트 그 오싹오싹 당근 오싹오싹 팬티 전부 다 약간 서사 방식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반짝반짝 맞아요 그 소재들이 이렇게 이어서 유머러스하게 끝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아이답다고 생각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린이 도서에서 되게 인기가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아 요런 매칭은 되게 귀염뽀짝하고 엄청 사랑스럽고 되게 웃기고 발랄하고 이런 것들을 어린이 도서로 뭔가 소비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브라운 안에서도 사실은 다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책이 미국에서 나왔을 그 시점에는 모 윌렘스가 장악하고 있을 때였거든. 비둘기 뭐한테 버스 운전 맡기지 마세요. 요런 류의 어떤 비슷한 제멋대로 이 캐릭터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막 시리즈가 거의 한 10권 정도 가나? 그 비둘기 시리즈가? 이건 그렇게 가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도 뭔가 거기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도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것보다 오싹오싹 팬티 그런 쪽이 훨씬 더 어필이 되고 그걸로 칼데콧을 받고
지금도 한국에서도 그게 훨씬 더 판매량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림책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뭐 이런 거에 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스릴러 기법을 도입하여 서사적으로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거에 또 그림책에 또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면에 또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보다 그냥 독자들이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약간 테마적이잖아요. 이게 약간 할로윈 약간 그런 쪽이라 그런 뭐 좀비 같은 느낌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처음 이렇게 딱 보니까 피터 브라운은 좀 이렇게 아싸구나. 좀 아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인싸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전 약간... 되게 범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어떻게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네네. 네. 그냥 그림책에서만 봤을 때는 어쩌면은 자기가 인싸지만 내가 아싸이고 싶고 뭔가 다른 관점들을 책으로 담아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책만 봤을 때는 뭔가 남들과 다른 뭐 호기심이 있고 조금 남들과 다르게 나는 친구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나는 적응을 하려고 했지만 호랑이 숲으로 가다는 결국에는 적응이 안 돼서 가고 네, 선생님 몬스터도 약간 이상한 애지 얘가 네,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인데 그 남들보다 친해지는 속도가 좀 다른 거고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 이 루시 나랑 친구하자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친구 맺기에 대한 얘기 중 하나 에피소드를 읽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살던 동네에 여름방학 때 너무너무 멋있는 애가 이사를 왔대. 그 근처에. 근데 처음에 자기랑 친구를 맺게 된 거야. 근데 그 애랑 친구가 되면서 얘는 내가 학교에서 인기가 없다라는 거 안 순간 나를 떠나가겠구나. 불안감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그 애랑 얘는 어차피 나랑 오래 가지 못하고 나를 아마 학교에서 내가 인기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나랑 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때 얘랑 놀아야 루시 같은 게 이때 열심히 놀아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놀고 계약을 해서 걔가 이제 새로운 친구가 된 거잖아요. 그 학교에 아니나 다를까. 인기 있는 애들이 걔랑 막 붙고 그 같이 여름방학 때 놀았던 피터 브라운은 인기가 없는 애였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서로 이제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지금 그 우리 서다람이 얘기한 그 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 약간 아싸. 제가 범생이라고 얘기한 건 완전 다른 차원인데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진짜 되게 모범적이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 시절에 갈등, 그러니까 친구하자, 선생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그 책 아직 안 나온 신간 옷 입는 거에 대한 뭐 남자애가 엄마 따라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성장 시기에 뭔가 이런 경험, 갈등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이야기화해서 다뤄가지고 되게 모범적인 작가가 아닌가. 범생이다 약간 선생님 자식이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약간 해봤어요. 그리고 뭐 그런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썰푼 것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고민해가는 과정도 그렇고 진짜 범생이고 원칙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런 건 저는 되게 유머러스한 것 같아요. 본인의 이야기 되게 심각한 얘기를 되게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는 맞아요. 것 같은 면이 있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도 있는 것 같아. 지금 이거 오싹오싹 담근 책 속의 글 앞부분을 살짝 봤는데 거기에 이제 피터 브라운이 고전 스릴러 영화 분위기가 나는 재미있는 그림책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국인들한테 되게 어필하지 않았을까? 얘들의 이제 약간 뭔가 중요한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림책에 뭔가 분위기가 반영돼서 그림책이 나왔다는 것도 우리한테는 그냥 뭐 그냥 대중문화스럽고 너무 웃기려고 하나 이렇게 받아들여져도 또 그런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애들하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되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설계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뭐 우리 작가들도 각자 그림을 그리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더 많은 설계와 고민과 뭐 장치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괴기스러운 거를 희화시키는 면을 아직은 많이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무서운 건 무서운 건 것 같아. 예를 들면 귀신 친구 사귀는 신민재 작가였나? 그 책도 막 자복 생각이 그 얘기도 진짜 무서웠거든. 네. 재미있기는 했는데 무서웠어. 막 이렇게 웃기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 좀 무서웠죠 진짜. 무서웠어. 네. 그래서 아 이건 잘 팔리겠. 내용은 되게 좋았는데 잘 팔릴까라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 그 책 말고 이번에 나는 귀신 그 책이 전 되게 좋았었는데
나는 귀신? 아, 그 나는... 저기 글로연에서 나온 거? 귀신 안녕? 어, 귀신 안녕. 귀신... 파란색 표지. 그것도 사실은 내용이 되게 좋았는데 무서웠어. 막 웃기거나. 내가 정말 노가님 막 이런 거잖아요. 막 웃기거나 그렇다기보다 이게 뭔가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더라고. 우리 아, 신민재 작가가 한 건 안녕 외톨이. 아, 안녕 외톨이구나. 귀신 안녕. 그 다음에 이번에 답답이와 도깨비인가? 그 하수정 작가가 아, 또 그 귀신 얘기를 그렇게 했더라고. 아,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쭉 봤을 때 귀여운 면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막 웃기거나 뭔가 해학적으로 막 나온다거나 너무 이런 진지하게 오싹해. 진지한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뭔가 원한이 있고 그 원한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식으로 판례 정서가 담겨있어. 공포 이야기에도 막. 그거를 푸는 방식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일을 해결해주려고 되게 일단 굉장히 거쳐가야 되는 관문이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무슨 용감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귀신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늘 메카닉하게 들어가잖아. 그런 점이 외국에 들어야 되는 거야. 처녀 귀신, 뭐 구미열 다 한이 맺혀있잖아. 그치. 그러네요. 무섭네. 그냥 귀신 어떻게 웃길 수가 있겠어. 그냥 무섭지. 귀신 스스로가 뭔가 그냥 되게 웃긴 요소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귀신으로 남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희화화할 만한 게 그래도 도깨비가 유머러스한 편이죠. 무슨 도깨비? 도깨비들은 약간 좀 근데 도깨비는 귀신이 아니지. 도깨비나 호랑이는 좀 우스꽝스러운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잖아요. 도깨비도 귀신이라고 볼 수 있지. 귀신은 아니지. 도깨비는 그냥 그 존재인 거지. 귀신은 인간이 죽어서 생긴 걸 귀신이라고 하잖아. 영혼 이렇게 한정시켜봤을 때 나는 어떤 캐릭터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지. 다르구나. 그 존재가 좀 달라서 그런가? 근데 우리도 웃긴 귀신 웃긴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할로윈이 거의 한국의 명절처럼 아, 그럼, 되고 있어. 이제. 전 좋아하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아, 그래? 할로윈에 네. 대한? 네.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서는 할로윈 하면은 아이들이 사탕 받으러 다니고 네. 그러잖아요. 여기는 술 먹고 좀비 분장하고 놀러 다니는 그런 개념으로 다르더라고요. 애들 유치원에 분장하고 가고 뭐 이런. 아주 아주 진짜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되기는 정서적 거부감이 또 있긴 그, 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유치원 같은 데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그거 서양문화야 안 하는 데도 있고 이해를 하기가 아직은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확실히 나도 좀 이질적이야. 저도 처음에 되게 거부감을 가지다가 생각해보면 크리스마스나 할로윈이나 다 서양 명절이긴 한데 애들한테 되게 기쁨을 주는 명절이잖아요. 재밌잖아요. 선물도 있고 분장하는 재미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도 뭐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명절은 좀 답답하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냥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 그 우리는 뭔가 절차나 그 뭔가 양식적인 거 있잖아. 유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 부여들이 하나하나 행위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없잖아요. 그거를 되게 중시 여기는 그 옛날에 이제 뭐 마을 공동체 놀이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사라져 가니까 애들이 즐길 거리가 없고 지금 뭐 같이 탈놀이를 할 거야 아, 뭐 그렇죠. 네. 관광선을 할 네네. 거야 그죠? 그런 거를 할 때는 애들도 같이 즐거웠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놀이 문화가 끊겼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하는 동네도 있는데 참 되살리기가 애매하지. 그래? 하는 동네 있어? 그럼요. 이 성미산마을 이런 데서는 여전히 많이 해요. 그런 거 챙기려고 되게 애를 쓰죠. 할로윈 이런 거 안 하고 공동체 놀이 같은 걸 하려고 되게 애를 쓰죠. 나는 학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가을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반드시 단체 춤추기를 했었어. 학년에 맞춰서. 2학년 특히 1, 2학년들이 모여서 여학교 여자애들은 강강술래하고 부채춤 같은 거를 준비를 했었어. 학교에서 그 부채도 싼 가격에 어쨌든 사 확인했어야 됐어. 싼 격하게 다 이렇게 막 반짝이 붙여가지고 나눠주고 한복도 좀 빌려입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한복이랑 해서 6학년 때 했던 강강수월래는 한 달 내내 연습하니까 나는 연습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 그 이제 활동적인 아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 되게 싫어했네.
운동회 준비 제일 싫어했는데. 저도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 네, 앉아있는 걸 좋아하죠. 역시 루시. 아니, 보는 게 좋지. 나는 너무 좋았었어. 너무 좋았고, 그 시간이, 그 연습하는 시간 있잖아. 새로운 동작을 막 맞춰서 거의 그 학년이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그 운동장에서 지휘하는 선생님이 여기 연습시키고 여기 연습시키고 여기 연습시키고 하는 동안에 기다리고 막 하잖아. 근데 난 그게 되게 즐거웠었거든. 같이 들썩들썩하는 기분이 또 있기는 했죠. 그리고 그 순서에 맞춰서 그 운동에 이제 나는 또 핸드볼 선수도 해보고 달리기 선수도 해보고 인싸라서 인싸랑은 섞여서 루시라서 달라 역시 인싸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걸 즐기는 아이였던 거야. 그 활동적인 거를. 그래서 그 시간을 막 준비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 아이들은 그런 지금 코로나 때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저희 아이 1학년 때 운동회를 했었거든요. 지금 3학년인데 그때 딴 건 모르겠고 이렇게 달리기 시합 때문에 그걸 며칠 동안 계속 내가 2학년 이제 3학년 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운동회를 안 했는데 자기 달리기 실력이 늘어서 지금 운동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도장 뭐 이런 거 3-4등 도장 받은 게 너무 계속 맺혀 있어가지고 그래도 같이 모여서 뭔가 하는 거를 즐겁게 생각하고 그건 또 있긴 한 것 같아요. 작게 작게라도 하고 운동회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 선생님들이 엄청 개고생을 해서 준비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외부 업체 불러가지고 많이 하기도 사회가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몇몇 선생님들 고생은 하지만 옛날보다는 덜 이렇게 하는 그 천막 안에 다 모여가지고 점심 도시락 까먹고 맞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오셨던 것 같아. 저도 보러 갔었어요. 아, 그치. 재밌더라고. 오랜만에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냥 듣기로는 이탈리아 같은 데는 소풍이 있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그 동네 옆집 아저씨, 아줌마 막 다 모여가지고 버스를 타고 소풍을 간대. 그 초등학교 애들이랑. 아, 누가 조금. 전두리 시골 마을 같은 데 사는데 그런 데서는 아직도 초등학교 운동회가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래. 그래서 아이가 여기 다니건 안 다니건 어르신들 다 와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축제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되게 좋은 것 같아. 약간 우리도 이렇게 마을 단위로 조그맣게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하면 그 마을 단위로 그런 행사들이 연계해서 서로 커뮤니티도 다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에겐 축제가 필요하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낡은 생각인가? 나 요새 좀 상처받았어. 왜요? 왜냐면 책들이 뭔가 내가 아는 책 들로 가지 않고 있어. 옛날 사람이 된 기분이야. 뭔가 옛날 사람이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뭔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뭘 막 얘기했는데 아 저거는 익숙하고 낡은 생각 막 이런 느낌이 막 이렇게 전자파로 막 오는 듯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옛날 사람 생각이 완전 다 무시돼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 같이 가야지. 어떻게 하면 서로 공존하고 다양성을 지켜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면에 팟캐서도 그렇고 말에 대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내 작품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의 책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그때 우리 막 한참 그 얘기했잖아요. 작가들이 진짜 너무 덤이 많이 해오는 게 신인 고양이. 작가들이 고양이 강아지 나오는 얘기. 특히 고양이. 그래가지고 뭐 저도 그랬는데 공공님도 그랬다고 제발 고양이 나오는 얘기 좀 어지간히 해.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충기님이 얘기하시고는 이제는 나와야 된다. 아, 진짜요? 나오면 일단 기본은 팔린다. 막 이런. 영국 그 에이전시에서도 제발 좀 고양이 그만 그려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군요. 네, 그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등장시키는 게 이제 자연스럽고 당연해졌는데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죠. 되게 비슷비슷 뻔한 얘기를 많이 하게 하니까 이제 좀 그만 좀 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약간 너무 고정관념에 휩싸인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진짜. 뭐 사람 생각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네. 네. 국적을 불문하고. 피터 브라운도 참 저희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겠죠. 자, 오늘 마무리합시다. 어떠셨어요?
아까 제가 전 정립 멘트를 한 것 같은데 모범생 작가. 그래서 진짜로 뭐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블로그에 쓴 글을 다시 좀 읽어보면서 저도 도움을 받고 남들한테 좀 얘기해줘도 되게 좋을 만한 그런 되게 기본적이지만 이게 기본에 충실하기가 사람이 또 쉽지 않잖아요. 저기 저 미국 나라에 피터 브라운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 만한 인용하기 좋은 문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블로그를 좀 더 읽어보려고요. 저는 비즈니스력에 굉장히 놀랬고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분의 선생님 몬스터 이 책을 한번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공부하듯이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이 디테일감과 그 연출력이 엄청났구나. 그 짜임새도 굉장히 계산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에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작가로서 한번 더 되짚어볼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비슷해요. 저기 막말토끼랑.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작가라서 근데 동시대 작가잖아요. 지금 저희랑 맞아요. 같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작가고 조건이 전혀 다르지 않고 같은 현대화된 사회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 작가가 내는 그 신간들이 지금 바로바로 유행을 하고 있거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가가 또 그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거는 난 예술가야 막 이게 아니라 맞아. 난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다 이런 정말 드러낸 그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 작가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공공님이 신인 작가들한테 꼭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그 진짜 기본에 충실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끝나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막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되게 오늘 제가 그동안 대충만 보고 안 본 책들 오늘 쭉 봤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대충 보면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서사가. 근데 서사가 되게 쑥쑥 들어오는 거 이렇게 맞아요. 대충 스르륵 넘겨도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대단한 능력이다 싶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죠. 꼭 그래야만 좋은 책인가? 그건 또 아닐 텐데 근데 이렇게 쉽게 아까 영어로 된 글도 이렇게 쉽게 들어오게 쓴다고 했는데 그림책도 이렇게 서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 탁월한 능력이 정말 많이들 좀 진짜 분석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아까 그 막말토끼가 얘기를 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작가가 지금 쉽게 보여준다고 그래서 되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럼요. 근데 이 쉽게 나오지 않고 정말 수많은 레이어가 깔려 있어서 내 생각을 압축시키고 단순화시키는데 노력을 했다라는 걸 그 블로그를 보면 되게 잘 알 수가 있어. 아까 길게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거 한 권을 뽑았는 줄 알아? 근데 글 시작할 때 시간이 있으면 좀 읽어줘 이렇게 시작한다. 자기도 길다는 걸 인정하는 그거마저도 배워야겠네요. 그래서 진짜 기본에 충실하고 지금 우리랑 같이 가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했어요. 팔로우를 하면서 인스타그램 잘 안 하는데도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목을 해보도록 해보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